How you doing, honey, baby? 제가 엄청나게 어리,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언니들. 엄청나게 많이 나진 않아요. 저 왜요? 저 아니 진짜로 저는 미성년자라서 아까 나이 얘기해서 그래. 저희 세 명보다는 조금 여성스럽고 섹시한 하나 둘 셋. 둘 셋. We got to beat Acorn. 안녕하세요, Acorn입니다. 안녕하세요, 에이코어의 막내 래퍼 케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에이코어의 마스코트 래퍼 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에이코어의 빛나는 다야입니다. 안녕하세요, 에이코어의 메인 보컬을 맡고 있는 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에이코어의 보컬 테이입니다. 아, 우선 저는 춤학원을 15살 때부터 다니기 시작해서 다른 회사에서 연습생 생활을 하다가 이제 대표님이 캐스팅을 해주셔서 에이코어 멤버로 합류하게 됐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다른 작은 회사들에 좀 다녔다가 이제 그게 잘 안 돼서 엎어졌어요, 여러 번. 그래서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좌절하고 있던 찰나에 누군가 저에게 손을 내밀었는데 그게 여기 메인보컬 언니 지영 언니거든요. 지영 언니가 저를 한번 여기 오디션 한번 봐보지 않을래 해서 오디션을 봤는데 지금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김정화 언니 사인을 받다가 캐스팅이 되었는데요. 뮤직비디오를 찍으면서 먼저 연기자 쪽으로 데뷔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원래 꿈이었던 가수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다시 연습생으로 돌아가자 해서 지금 에이코어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드라마 바늘리3에 출연을 했었고요. 이승환 선배님의 뮤직비디오에 출연했습니다. 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춤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 일을 계기로 댄서 활동을 중고등학교 때 계속하게 됐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단장님이랑 같이 댄서 활동을 계속 하다가 제가 이제 노래가 너무 배우고 싶어서 원래 꿈이 가수였기 때문에 혼자 나와서 이제 레슨을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네, 그러다가 이제 알게 되신 분들이 저를 예뻐해 주시던 분들이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는데 다른 타 걸그룹 가수분들 가이드나 그런 코러스 같은 것들도 계속 한 4년 정도 했었어요. 네, 그 일을 하다가 이제 뭔가 제 노래를 제가 직접 부르고 싶고 제 무대에 제가 서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오디션을 보러 다니면서 계속 꿈을 키웠는데요. 결국 이렇게 에이코어로 지금 같이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되게 기회가 많이 찾아왔었는데요. 지금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선배님들, 시크릿 선배님들, 진아 선배님, 포미니 선배님들 같은 분들 가이드나 코러스를 하면서 많은 경험을 쌓게 되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가수가 꿈이었는데 20살 때 서울에 올라와서 방송연예과를 다녔거든요, 대학을. 졸업하고 뮤지컬 햄릿이라는 공연에 스윙으로 서게 되고 그리고 그거 끝나고 이제 오디션 준비를 하다가 보컬 선생님 소개로 소개를 받게 돼서 그때부터 같이 연습하게 됐습니다.